남편 전설 전쟁 오늘 그야말로 바다의 마도로스로 완벽 변신한 진시몬 씨 아주 신나는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. 아, 오늘 준비 많이 하셨어요. 아, 첫 장면에 다들 깜짝 박현민 씨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. 어, 태극기를 보고 전부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말씀이셨는데 태극기를 시작한다는 거는 모든 관객과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또 감동을 드린다는 맞아요. 그런 의미인데 아, 태극기를 보고 이게 안 누르기도 되게 뭐하거든요 사실 태극기 나왔는데 누가 안 누르겠어요 네. 맞아요. 그렇게 큰 태극기 앞에 그 나팔 소리가 빵 나면 맞아요. 이걸 이뤄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뭔가 사람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줌마 이게 묵념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, 그렇죠. 저는 굉장히 깔끔하게 봤어요 아, 그리고 이 마도로스라는 이 그냥 시원하면서도 뭔가 옛날에 추억이 우리 있잖아 아다로 마도로스 네, 네, 네. 바다에 가면 한참 있다 올라오 들어오시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상시켜주는 것 같아서 아주 멋있게 봤습니다. 그 당시에는 네, 네. 한국에 대한 노래들이 참 많았거든요. 정말 많았죠. 위역선 오고 아메리칸 마도로스 뭐 그런 노래도 있었고 뭐 여자 잘 있거라 너 나보다 형이지 똑. 야 이거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. 네. 사실 오늘 또 한예진 씨가 네. 이 바다라든지 네. 마도로스 컨셉, 바다의 교향시를 부르셨기 네. 때문에 일부 때 또 이제 비슷한 컨셉으로 한번 갔었잖아요. 네. 네. 어떠셨어요? 어 같이 있으면 되게 기분 나쁠 뻔했어. 같이 있으면 되게 기분 나쁠 뻔했어. 같이 있으면 그렇죠. 떨어졌기 때문에 괜찮은데. 첫 만남. 아니 우리 댄스 이상으로 시몬이 동생이 있다고 했고 그래. 뭐래? 내가 이거 다 준비했는데 얘는 또 언제 준비했어? 너무 그러니까. 아니 그러니까 옷을 보더라도. 만약에 진시몬이하고 붙었으면 나 이겼어. 1부, 2부가 나눠줬는데 무슨 얘기인데 못합니까? 그럼요. 너는 나랑 붙었으면 네. 끝났어. 아 저는 사실 이제 네. 이 매치가 성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김범룡 씨의 감상평이 제일 좀 궁금해요. 일단 태극기가 당연히 있었고 트래펫 소리가 딱 나왔을 때 아 네. 정말 우리 조국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해요. 관객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드셨을 거라고. 영상에 이게 아, 우리 진시몬 씨가 잘 표현해 줬는데 네. 진시몬 씨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나는 지금 되게 궁금해. 왜냐면 지금 우리 진시몬 씨 노래한 후에 지금 후담하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럼 나 노래 불렀을 때 어떻게 보고 갔을까? 말마 형 했을 때 말마. 맞아. 방송으로... 차마 얘기를 못 하겠다네. 막 겁을 주시네. 방송으로 확인하시죠. 오늘 칼을 갈았다. 이제 방송 보고 알아야지. 네, 그렇죠.